훌륭한 교사는 무엇이다는 제가 영어과라서 이 훌륭한 교사는 무엇인가 이건 번역한 책입니다. 내가 2009년도인가 제가 방학 때면은 이제 멀리 이제 여행을 가잖아요. 그럴 때 이 터키 이런 데는 버스를 막 6시간씩 타고 그래. 그래서 책을 한 권 골라가지고 그 차 안에서 심심할 때 보는데 이 원서 한 권을 제가 가져갔는데 머리가 쭈뼛 새는 거야. 이런 책을 내가 이제서야 어려움은 저도 굳이 첫 해부터 징글징글하게 힘들었어요. 특히 이제 공고에서 첫 단 교사를 시작했는데 애들은 막 그 당시 물론 60명인가 50명이었지만 한 7, 8명이 자퇴하고 꼭 붙잡고 뭐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. 그러다가 흥님 이것과 관련해서 교사의 리더십에 관한 책이 거의 없단 말이죠. 그러다가 저 책을 발견하고서 제가 이건 대박이다 번역을 했던 책입니다. 저는 지금도 좀 이따가 이 학부모님이 또 만만치 않은 거예요. 미치겠어. 그럴 때마다 저는 해결이 영어 교사니까 책을 수입해. 와 공부해. 어차피 다가올 미래 되는데 어차피 애들이 괴물이더니 그 다음에 어른 엄마들이 괴물 노릇을 하시네. 그렇게 해서 위기를 벗어났죠.